안녕하세요. 삼성화재 교통박물관 김웅서 수성입니다. 오늘은 포니2 프로펠러 샤프트를 복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식이 심하고 십자 베어링에 유격이 있어서 십자 베어링을 교환하고 분체 도장해서 깔끔하게 복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십자 베어링의 스냅키 4개를 모두 분리합니다. 십자 베어링 캡이 아래로 빠질 수 있도록 십자 베어링 캡보다 직경이 큰 복수 소켓을 아래에 놓고 그 위에 프로펠러 샤프트의 십자 베어링 부분을 올려놓습니다. 십자 베어링 캡보다 직경이 작은 복수 소켓을 십자 베어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프레스를 누르면 아래쪽 십자 베어링 캡이 밀려 내려옵니다. 밀려 나온 십자 베어링 캡을 바이스 플라이어로 탈거합니다. 십자 베어링 캡 내측의 고무 실을 드라이버로 밀어서 꺼냅니다. 그 다음 십자 베어링을 프로펠러 샤프트에서 빼냅니다. 트랜스미션 쪽 십자 베어링 캡도 샤프트 쪽과 같은 방법으로 탈거합니다. 십자 베어링을 180도 회전시켜서 반대쪽 십자 베어링 캡을 프레스로 눌러 밀어냅니다. 샌딩 작업 전에 세척제로 유분을 제거합니다. 샌딩되면 안 되는 스플라인부는 청테이프로 감싸줍니다. 베어링 캡이 들어가는 부분도 탈거한 베어링 캡을 끼워서 샌딩되지 않게 합니다. 탈거된 부품을 샌드블라스터로 샌딩합니다. 샌딩된 부품들을 분체 도장하기 위하여 탈지 작업을 합니다. 탈지 작업은 부품 표면의 이물질과 유분을 제거해서 분체 도장이 단단하고 매끄럽게 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분체 도장이 되지 말아야 할 부분을 마스킹 작업합니다. 샌딩 시에는 청테이프로 마스킹하고 분체 도장 시에는 고온으로 열처리해야 하므로 종이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분체 도장된 부품과 신규 구입한 십자 베어링을 조립합니다. 먼저 십자 베어링에서 베어링 캡을 분리합니다. 그 다음 십자 베어링을 플랜지 안쪽에 넣고 양쪽에 베어링 캡을 끼웁니다. 양쪽 베어링 캡을 망치로 쳐서 스냅키 홈이 보일 때까지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키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스냅키를 홈에 끼웁니다. 샤프트 쪽도 같은 방법으로 십자 베어링을 끼워줍니다. 차동 기어 쪽 십자 베어링을 장착했습니다. 트랜스미션 쪽 십자 베어링도 동일한 방법으로 장착합니다. 지금까지 포니2 프로펠러 샤프트를 복원했습니다. 다음에는 포니2 엔진 복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